좋습니다. 28번까지만 잠깐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죠. 아, 이게 너무 쉬운데요. 자, 여기 다 정리가 돼 있네요. 자, 보겠습니다. 생활안전활동 방해. 멧돼지는 멧돼지. 그죠? 멧돼지. 뭡니까? 백벌금. 답은 2번입니다. 멧돼지, 백벌금.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멧돼지. 멧돼지, 백벌금. 자, 그 다음에 이거죠? 그 다음. 아, 이것 좀 제발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한 사람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. 관계인, 관계인.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인 알겠습니까?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길 가는 행인 1, 2, 3도 그래요? 아니라니까요. 그래서 이건 관백. 제발 법조문을 그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관백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건 피잖아요. 그죠? 피백. 피백. 자, 그 다음에 요거죠. 보세요. 이 개폐장치 있잖아요. 그래서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겠죠? 개백. 계백이고 이게 약간 그래요. 긴급조치 이거 보세요. 27조 2항에 따른 긴급조치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? 요게 안에 숨어 들어있는 게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유류 같은 거 이런 거 화재를 발생하면 그 밸브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. 이거에 밸브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이걸 우리가 이제 긴급조치라고 해요. 왜냐하면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차단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가 이제 긴급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물어볼게요. 가스나 전기나 유류의 밸브를 차단하려면 뭐가 다 차단하죠? 이 밸브가 뭐죠? 이 밸브가 바로 이거잖아요. 개폐장치.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요. 27조 2항에 따른 긴급조치 조치란 말이 나오면 긴급조치는 무조건 다 개백이에요. 긴급조치는 무조건 다 개백입니다. 수도의 꼭지를 이용하든지 전기가스의 밸브를 잠그는 거 전부 다 뭡니까? 하나는 개폐장치를 여는 거고 하나는 닫는 거잖아요. 전부 다 개백이에요. 그래서 자 멧돼지 백벌금 관백 피백 개백 개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28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까? 28번은 워낙 쉽게 풀리죠.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데 자 그리고 잠깐 요거까지만 볼게요. 29번까지만 제가 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외운 거 내용 있잖아요. 이거 한번 써먹어보려고 그래요. 자 보겠습니다. 그러면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랬잖아요. 자 P잖아 P. P니까 뭐죠? P백. 이거 맞아요 이거는. 자 그리고 쭉 보니까 아 이거는 소방용수시설의 방해니까 이건 5년 5천이에요. 5년 5천이고요. 생활안전활동 방해 멧돼지. 멧돼지 백벌금이잖아요. 그리고 이거 뭐 자꾸 이거 안 나오는데 자 조치를 하지 아니한 그러면 관계인에 해당되는 거죠. 왜냐면 조치 의무는 관계인이 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관백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잖아요. 그러면 29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? 아, 2번이 되는 거구나. 이렇게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 사실은 벌칙 문제는요. 뭐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?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. 읽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팁 가지고 뭐 멧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 팁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여러 번 읽어보셔서 이 조문이 눈에 딱 익잖아요.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조문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벌금이 떠오르실 겁니다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어려워, 귀찮아 그래서 안 해서 문제인 건지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. 좀 재밌으셨으면요. 그 방법 그대로 한번 써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29번까지 했고요. 30번부터는 또 이제 다른 내용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